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오메가3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워낙 또 좋아하는 영양제가 오메가3이고 저도 꾸준히 먹는 영양제가 오메가3이기 때문에 오메가3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올렸는데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오메가3가 전립선 암을 유발시킬 수 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 계속 먹어도 되는 건가, 여기에 대한 걱정에 대한 질문을 해주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과연 오메가3를 많이 먹으면 전립선 암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거기에 대한 기사가 나온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란을 일으키고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도 사실 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기사 두 가지, 그 다음에 또 제가 최근에 찾아본 논문 네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말씀드리기 전에 드릴 말씀은요, 이 의견은요 저의 의견일 뿐이고 또 다른 전문가의 의견도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제 의견을 들으시고 각자 알아서 판단하신 걸 좋겠지만 정말 관련된 환자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시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의 기사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 기사는요, 2013년 7월 달에 우리나라 기사에 실렸던 내용입니다. 헬스조선에 실린 기사인데요. 제가 잠깐 기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애틀의 프레드 허친슨 암 연구센터에서 9년간에 걸쳐서 보충제를 매일 먹는 사람 843명의 혈액 샘플과 그렇지 않은 1393명의 혈액 샘플을 비교했습니다. 두 집단을 비교한 결과 혈중 오메가3 농도가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전립선 암에 걸릴 위험이 43%가 올라간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연구팀은요, 이 과잉 공급된 오메가3가 세포와 DNA에 손상을 주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을 했고요. 이번 연구 결과는요, 국립암연구소 National Cancer Institute 저널 온라인판에 게재되었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기사가 제가 헬스조선에 실린 건 말씀드렸지만 거기에만 실린 기사는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매체에서 이 기사를 그 당시에 다뤘었고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그런 걱정을 하게끔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2015년에 나온 또 다른 기사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는요, 연합뉴스에서 2015년 3월 달에 발표한 기사였는데요. 생선기름에 많이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전립선 암의 진행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워싱턴 주립대학의 캐슬린 마이어 약학과 교수는 오메가3 지방산이 전립선 암 종양의 증식과 전이를 차단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영국의 데일리메일 인터넷판이 18일 보도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는 혈중 오메가3 지방산 수치가 높은 사람은 전립선 암에 걸릴 위험이 커진다는 2013년 미국 국립암연구소 저널에 발표된 연구 결과와는 반대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 연구 결과는 양리학 실험 치료학 저널 최신호에 발표되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두 가지의 그 상반된 연구 결과가 2013년도와 2015년도에 각각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말을 믿어야 될까요? 사실 저도 이것 때문에 최근에 나온 논문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대부분의 논문들이 이 전립선 암의 위험도와 오메가3가 별로 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많이 나오고 있고 오히려 또 오메가3가 전립선 암의 위험률을 낮춘다는 연구들도 종종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네 가지의 논문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논문은요, 서큘레이션 2019년 11월에 발표된 내용인데요. 87명의 전립선 암 환자와 149명의 정상 남자 혈액에서 DHA와 EPA를 비교했습니다. 10년 정도 관찰한 결과 보니까 전립선 암 환자의 오메가3 수치가 정상보다 현저하게 낮았다는 겁니다. 결국 오메가3는요, 전립선 암의 위험을 높인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논문은요, 더 프로스테이트라는 논문이죠. 2018년도 8월 달에 발표가 되었는데요. 쥐실험이었고요. 전립선 암을 유발시키는 주사를 놓고서 오메가3와 오메가6를 먹이로 각각 주었습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먹이를 먹은 그룹에서 전립선 종양이 더 적게 나타났다고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메가3가 오히려 더 전립선 종양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됐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 논문은요, 옥스퍼드 아카데미에서 발행하는 JNCI 국립암연구소 학술지입니다. 2018년 9월 달에 발표됐고요. 오메가3가 전립선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기전을 밝히기 위한 쥐실험이었습니다. 연구를 보니까요, GPR120이라고 하는 G단백질 연결 수용체가 관여하는 것으로 밝혀낸 연구입니다. 이것도 역시 오메가3가 전립선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였고요.
논문 네 번째 부분은요, 이 통합의학 저널인 인테그레이티브 캔서 세라피 2017년 3월에 실린 내용입니다. 오메가3가 전립선과 관련된 논문들을 모아서 리뷰를 해봤습니다. 총 54개의 논문을 리뷰해보니까 결론적으로 오메가3가 이 전립선 암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증거는 무충분하다고 결론을 내렸고요. 오히려 오메가3가 전립선 암의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덧붙였습니다. 자, 저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과연 오메가3가 전립선 암을 발생시키는데 위험한 요소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제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저와 다른 생각을 하는 전문가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또 판단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또 만약에 정말로 거기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고 걱정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같이 만나고 계시는 정문희 선생님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건강하게 영양소 잘 챙겨 드시고 건강한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